네, 참 도움이다. 반갑습니다. 제가 마침 오늘까지가 휴가라서 원래는 낮에 일찍 와서 부산 바닷가도 좀 가보고 그러려고 했는데 다들 말리더라고요. 지금 나가면 죽을 거라고. 뜨거워서. 그래서 바닷가 가는 건 포기하고 호텔에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영상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앞에서 오늘 플라즈맥 기술 세미나라고 해서 첫 돈을 부산에서 얻었습니다. 저도 되게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걸 이제 사용해 오고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단순하게 이걸 꼭 써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하나씩 제가 고민해왔던 부분들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볼까 합니다. 질의응답 시간에서 제가 그래도 일부러 왔으니까 질의응답 시간에서 5분을 빼고 제가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챗 GPT에서 외롭고 쓸쓸한 노인을 찾아줘 하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준답니다. 네, 요새 다 챗 GPT로 이렇게 나오죠. 뭔가 딱해 보이죠? 이분은 이가 몇개 없는데도 되게 화나시죠? 밝죠? 네, 아마 종교적인 이유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 구박하는 잔소리 많이 하는 와이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도 있으면 이렇게 행복한 노인이 될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노인하고 고령자 이렇게 저희가 혼용해서 쓰는데, 이게 그 관계 부처에 따라서 쓰는 용어가 다르답니다. 노인은 보건복지부에서 65세로부터 규정을 하고, 고령자라고 해서 고용복지부에서 일을 시켜야 되니까 일을 할수 있는 가용 인력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 해가지고 55세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는 초고령화 사회로 이제 진입되고, 내년부터는 아마 이제 진입을 하게 됩니다. 65세 이상 인구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경우에요. 근데 문제는 뭐 애들 안 나니까 전체 그 인구수 비율 자체가 적어져서 저희 나라 2024년도면 이제 연말 내년 초에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한다고 하죠. 뭐 평균적으로 이게 보건복지부 자료인데 기대 수명이 저희가 83. 8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84세?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한 87, 8세, 90대까지 많이 봤고요. 남자분들도 한 80대 중후반까지 많이 건강하신 것 같아요. 이게 제 환자분인데 2018년도에 저희 병원에 걸어오셨는데, 저희 병원이 3층에 계단인데 너무 힘들게 올라오셔서 91세 되시는 이제 아버님이 누구 소개를 받는데, 앞니가 보기 싫어. 아파. 그래서 빼달라고 해서 두 개를 승립해서 고령이시니까 제가 이제, 물론 원래대로 하자면 여기 30, 42번 자리쯤에 심어야 되는데, 캐틀랩으로 해서 간단하게 마무리 해드렸었는데, 그 사이에 또 왼쪽, 이때 제가 손을 대자고 했는데 싫다고 하셔서, 또 난세들이시면 고집 세시잖아요. 괜찮아, 이건 괜찮아 해서 나중에 다시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를 진행한 과정 중에 코로나 터졌고, 고령이시라, 슬프게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고령자의 경우는 좀더 뭔가, 내가 좀더 빨랐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하게 됐던 케이스였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 75세세요. 근데 이렇게 72살에 오셨는데 틀니를 오랫동안 끼셨고, 자녀분들이 평생 소원이 우리 엄마 틀니를 벗겨주는 거예요 라고 해서 칠순 잔치라고 해서 모은 돈으로 저한테 모시고 오셨죠. 그런데 이렇게 남아있는 뼈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다시 돈을 넣어드리고 그냥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래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니면 틀릴 새로 만들어드려요? 기분이라 그러면서 싸게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플랩을 열어보시면 멘탈러브가 확인이 되죠? 멘탈러브 피해서 블락본을 임플란트로 바로 교정해서 신입하는 본링 테크닉이라고 하는 독일의 기생학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술식이에요. 그래서 임플란트로 블락본을 바로 교정해서 신입을 하고, 그래프트하고, 임플란트 신입, 뭐, 멤브레인 같은 걸 적용해서 마무리했었죠. 그 다음 저희가 할수 있는 게 뭐죠, 이제? 기도. 기도를 해야죠, 저희가. 할수 있는 건 없어요, 저희는. 최선 다하고, 이게 원래 원작은 이제 이거고, 영국의 셔 조슈아 레이놀즈라는 사람이 그였고, 한국에 와서는 이제 염색도 하고, 입술도 빨갛게 칠하고 많이 이제 바뀌었죠. 자, 다행히 치유가 잘 됐고, 이 경우에 보시면 블락본이 지금 골화가 안 되게 보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골화가 되니까 확인이 되죠. 이 환자는 한 5.5개월 후 2차 수술하고, 이런 경우에는 프로비전을 써서 사용을 해보게 한 다음에, 그리고 최종 고철물로 마무리를 해주었죠. 그래서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골화가 잘 되는 게 확인이 됐죠.
3년이 경과했는데 보면 지금도 현양고내로 부분도 안정적으로 잘 진행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직업 극한 직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이거 외에도 환자분이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다양한 뭐 블락본이나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리치 스피팅, 뼈를 얇은 뼈에서 뼈를 쪼개서 침입하는 이런 케이스들을 다 적용을 할 수가 있죠. 환자분이 건강, 나이는 사실은 건강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고령자, 초고령자에서의 고려 상황인데요. 일단 골치나 골형태를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환자의 상태, 치료 능력 같은 거를 고려해서 가능하면 무리가 되지 않는 수식을 적용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치료 기간. 아까 처음에 보였던 고령 환자분처럼 제가 치료하는 도중에 제가 의도치 않게 돌아가시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치료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정리한 저만의 프로토콜이 여기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즐겨 쓰는 방법들이고 오늘 시간 관계상 아마 앞쪽에 네 가지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골치를 부른 타입 3, 4분이 항상 문제죠. 그리고 임플란트에 아까 오전에 지금 앞전에서 우리 허준호 교수나 우리 이명훈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타입 3, 타입 4번에서 임플란트 성공률을 떨어뜨리는 거죠. 대부분 상황 부치고죠. 그런데 이거를 막기 위해서 미국의 닥터 살라 호와이스가 덴사바라고 하는 제품, 오세오 덴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컨셉을 만들어서 뼈를 이런 드릴 프루트가 많은 걸로 해서 뼈를 뭉개가지고 다지는 거죠. 이런 컨셉으로 해서 드릴을 만들었죠. 처음에 저도 이런 쓸데없는 것도 왜 만들어 그랬는데 앞전에 우리 김동현 선생님 보여줬지만 잔존골이 1mm나 2mm인 경우 상악근 같은 경우에 그때 초기 보정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컨셉을 잠깐 설명드리면 2011년도에 만들었는데 당연히 하나도 안 팔렸어요. 더더군다나 미국에서는 안 팔렸고 한국에서는 팔릴 이유가 없죠. 왜? 한국 선생님 수술을 잘 하시니까요. 너무 수술 잘 하시니까 이런 드립이 나오고 거들떠보지 않으세요. 컨셉은 캔슬러스 본을 다지고 그리고 그 드릴링 하면서 나와있는 드릴이 깎여나가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드릴은 서브트랙티브 드릴, 뼈를 깎아내는 거고 얘는 뼈를 응축시키는 거기 때문에 응축시킬 때 그 뼈의 입자들이 구석구석에서 다시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핵으로 작용을 해서 BIC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을 촉진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실험한 걸 보면 일반적인 드릴과 그 다음에 이 덴사바를 시계방으로 돌렸을 때 덴사바는 반시계 방향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최근에 오스템에서 이거 유사한 제품 나왔죠. 그래서 뭐 한 2천 몇 세트가 팔렸다고 하긴 하는데요. 덴사바를 모델로 만든 드릴이에요. 사실은 오스템에 카피를 한 거고 덴사바를 이용하면 이렇게 마치 코티칼 링이 생기는 것처럼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럼 초기 보정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어떤 픽스처 자체의 노력 그리고 이런 드릴이나 기구의 보조 어떤 툴에 대한 노력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드릴을 할 때보다 이 덴사바를 썼을 때 레귤러 드릴보다 훨씬 더 고정력이나 BIC나 고정력이나 그리고 이런 조그마한 오토젠스 본칫자리 박히면서 뼈가 더 잘 달라붙는다고 보고를 했던 거죠. 그럼 선생님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냥 언더사이즈 드릴링 하면 되잖아요. 상악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제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그거 두 개의 사이즈 언더드릴링으로 우겨놓는데 그거는 선생님들이 코티카에 고정했을 때 얘기예요. 선생님 지금 임플란트를 다 제로버노스 컨셉이라고 해서 링케비 슈스가 임플란트를 징지방의 탑에서 또 3mm 정도 이상의 신입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당연히 저희들 알고 바이오로드 위드스예요. 그런데 그렇게 신다 보면 당연히 상황은 다 펜슬러스 폼으로 들어가요. 고정이 나와요? 안 나오죠. 두 개 아니라 세 개 언더사이즈 드릴을 해도 거긴 다 뼈가 말랑말랑해요.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그냥 개인의 의견일 뿐이고요. 실제 실험을 해봤어요. 일반적으로 드릴링 하는 거, 그 다음에 덴사바 쓴 거, 그리고 선생님들 알고 있는 또 하나 많이 하시는 말씀이 야 오스테오톰으로 다져서 신입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걸 실험해봤죠. 너무나도 친절하게. 그래서 봤는데 일반적인 드릴링 할 때보다 덴사바를 썼을 때 좀 더 치밀하게, 균일하게 코티칼링이 생겨요. 네. 그리고 오스테오톰을 쓸 때는 이렇게 불규칙하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어느 게 더 고정력이 높게 나오겠어요? 당연히 이거겠죠.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수술들은 어떤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진료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아까도 지금 앞에 원장님이 이미디어 임플란트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이미디어 임플란트 할 때도 세트업을 이용해서 상악의 골치를 부릴 때 이 드릴을 이용해서 리치를 약간 익스펜션 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이걸 이용해서 신경을 했고 보시는 것처럼 아주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까 전에도 바로 지금 제 앞에 원장님, 김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이 잔존으로 적을 때 댄사바를 이용해서 크레스트라 어프로치를 하면서 댄사바로 뼈를 밀어넣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 드리더 유명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많이 쓰게 됐고. 자, 논문은 사실 앞에 오늘 임 대표가 논문을 너무 많이 보셨지만 우리 허준국 교수가 여러 가지 엄격한 논문을 써야 되는 기준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자, 논문은 임팩트 팩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논문은 굉장히 이게 저희가 믿고 봐도 되는 게 있고 어떤 것들은 아 이건 굉장히 업체에 친화적인 논문일 수도 있고 객관성이 떨어지는 논문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논문은 임팩트 팩터가 굉장히 높은 논문이에요. 그래서 2019년도에 이 컨셉을 하나로 받아들이기로 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댄사바를 이용해서 뼈를 다지는 거가 결과적으로는 오토그래프팅하는 효과와 그리고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를 효과시켜서 BIC를 증진시킨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실제로 이런 경우에 환자가 왔었고 CT를 찍어봤는데 뼈가 그래도 남아있는데 이 몸이 얇아가지고 이건 결국 코티칼 넘어서 캔서러스 본에 고정을 해야 되는 케이스였어요. 여자분이셨는데 뼈가 얇아가지고 제가 댄사바를 이용해서 뼈를 다지고 있는 과정이죠. 저런 식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뼈를 다져요. 그리고 확인하라고 또 추가적으로 드릴링을 하면서 보시면 이렇게 댄사바를 이용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한 100rpm 정도에서 저렇게 뼈를 밀어넣으면 뼈가 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약간 돔 형태로처럼 예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댄사바만으로 지금 크리스탈 어프로치를 하는 거예요. 하고 나서 픽처 신입하고 있죠. 초기 고정이 굉장히 잘 나와서 중간에 지금 딱 고정이 멈춘 상태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크레스탈 어프로치와 적당히 연조직에서 한 4mm 정도 깊이 신입하고 적당히 지시켰고요. 초기 고정 잘 나와서 힘들이지 않고 고정으로 마무리했던 케이스예요. 자, 하악의 경우인데 보시는 것처럼 고령자고 약간의 골다공증이 시작된 여성 환자분이었는데 CT를 찍어봤더니 보시면 위치도 굉장히 얇죠. 심지어 가운데가 거의 다 뼈가 비어있는 상황이었죠. 그럼 이런 경우가 되게 힘들어요. 신입의 초기고정 잡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잘못하면 이게 패스 잡기도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댄사바를 이용해서 처음부터 뼈를 오세오 덴시피케이션 개념을 이용해서 약간 위치 익스펜션을 도모해서 픽처를 신입하면은 이건 이제 컨투어 오그멘테이션 할 정도면 뼈를 채우고 그리고 힐링 체결하고 봉합해서 간단하게 마무리했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런 오세오 덴시피케이션의 컨셉도 첫 번째 환자분들한테 특히 상악 붙이고 같은 경우에 많이 활용할 수 있고 보통 이 드릴을 뭐 하나 뭐 다른 용도로 쓰는데 이렇게 세툼이 좁은 경우에 상악 같은 경우에 사실 이미더티 하기 힘들죠. 세툼이 남아있어도 결국은 다 갈아내고 저 안쪽에 더 깊숙이 신입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지만 이 경우에는 제가 세탈본을 최대한 넓게 벌려서 지금 벌어진 게 보이시죠? 그래서 세탈본을 최대한 벌려서 이 세탈본 안에다 신입하는 방식으로 적용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이제 메인 주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저도 임플란트를 제가 재고관리를 하지 않고 저희 직원들이 하거든요. 근데 심지어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제 제일 친한 40년 지기 친구를 임플란트 심었는데 외국산 제 친구니까 제일 친한 친구니까 외국산 임플란트 심어줬어요. 신고 나는데 저희 직원도 했어요. 원장님 이거 외산을 잘 요즘에 안 쓰잖아요. 국산을 많이 쓰니까 원장님 유통기한 한 달 지났어요. 그런 거예요 저한테. 미쳤어? 그랬죠 제가. 미쳤어? 내 친구가 제일 친한 친구라고 그래서 근데 어쩔 수 없이 제 친구 들어가서 술 끝난 다음에 저녁때 술을 사줬어요. 그리고 술 많이 먹인 다음에 얘기했어요. 사실 오늘 유통기한 지난 걸 심었어. 미안해. 한 달 지났는데 하지만 다시 해주게 시켜요. 흑탄주를 먹었는데 괜찮더라고. 임상실험을 해봤는데 술은 치명적이 많더라고요. 제 친구한테만 하고 절대로 제가 하진 않았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임플란트가 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보관을 오래 하면 표면이 변성이 됩니다. 그래서 탄화수소증이 생기고 그 표면 때문에 임플란트의 결합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에 김 원장님 같은 경우는 3개월만에 한 번씩 주기로 싹 교체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주는 게 좋긴 해요, 사실은. 간 나온 게 제일 좋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 나왔을 때 이런 컨셉. 근데 보시면, 픽처가 다양히 표면이 많이 바뀌었죠. 네. 이게 소녀시대죠. 이후에 다양한 표면들이 나오고 다양한 디자인들이 나와요. 고정력을 극대화하고, 단면적으로 극대화하는 것들이 자꾸 바뀌죠.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뮤지스 나왔죠. 이렇게 바뀌는 데 한 10년 걸렸어요. 웃기죠. 뭔가 이렇게 다 바뀌어가요. 근데 그러면
기계적으로 픽셀 표면만 바꾸는 건 한계가 있겠죠. 이게 이제 스트라우먼의 BLX라고 하는 디자인이에요. 굉장히 러프하죠. 오히려 스트라우먼 같은 경우에 깔끔하게 하다가 오히려 더 거친 표면이 나와요. 왜? 초기 고정에 대한 중요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네. 그래서 제조사의 현재, 그러면 이 타임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SLA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용액이 담겨져서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칼슘을 바르기도 하고. 자, 그래서 더 뭐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나라고 했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티슈 엔지니어 측면에서 BMP, 골 형성 단백질 같은 거를 저희가 임플란트 침입할 때 담궜다가 꺼내서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죠. 실제로 BMP를 쓰면 신생골의 양은 확실히 늘어나요. 제 생각이 아니고 이미 많은 논문을 통해 전해져 있죠. 자, 그럼 픽스처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나 혼자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뭔가 제가 오차를 줄이거나 타임 3나 4번을 가진 고령자 환자의 성공을 조금씩이라도 높일 수 있는 노력을 해줄 수 있다고 하면, 그래서 저도 이 제품을 부침스럽게 써본 거죠. 자, 환자분이 이렇게 오셨지만 신경관의 위치 때문에 결국은 짧은 임플란트 심화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입지도 굉장히 얇고 완전히 뭐 골다공증 환자처럼 속이 텅텅 비어있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래프트도 해서 협측, 설측, 크레스탈로 다 뼈를 만들어서 이런 수술들을 했고요. 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5개월 있다 열었을 때도 이제 어느 정도 임플란트 신경을 했지만 그래도 골질이 아주 좋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는 짧은 임플란트를 심었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이 당시에 플라즈마 처리를 해서 임플란트 신입을 했고, 그리고 짧은 임플란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계속 지켜봤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프로비저널을 만들어 써보고, 그리고 최종 부착을 하고 3.5개월 쓰이고, 보시면 이 7번 자리를 보면은 6번 7번 자리를 보면 마지막 번의 반응이 오히려 약간 더 견고해진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게 확인됐습니다. 단순히 저는 지금 제가 허준고교수처럼 여러 가지 팩트, 그 기준들을 다 잡고 갈 수가 있지 않기 때문에 임상적인 느낌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결국 저희가 고령의 환자에서는 숏 임플란트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간 임플란트를 쓸 수밖에 없고, 그런 경우에 조금이라도 BIC 늘릴 수 있다고 하면, 그리고 아까 허준국에서 얘기했지만 마지막으로 노스를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다면 그게 특히 작고 가는 임플란트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숏 임플란트는 이제 굉장히 안정적인 보편적인 수식으로 인정이 됐죠. 다만 여기 보시면 이 논문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숏 임플란트에서는 조금이라도 마지막 보너스가 생기거나 그런 경우에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로 이행될 확률이 더 커지고, 그래서 그게 큰 문제로 와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숏 임플란트에서의 보너스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도 늙고 임플란트도 늙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플란트 표면에 관한 논문들이에요. 임플란트를 출시한 그때 바로 따끈따끈한 걸 저희가 후루룩 떠먹는 게 곰탕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창가 쪽에 넣어가지고 직원들이 정리한 걸 꺼내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플란트 표면에 변성이 생긴다는 거고, 말씀드렸던 처음에 임 대표가 말했던 마이로네미스라고는 뭐 GBR의 전 세계 뭐 최고 대사시죠. 하버드의 네비스 교수하고 데이빗 김, 한국인인데 지금 거기 하버드 체육과 교수로 있는 데이빗 김 같이 실험한 논문을 보면, 어쨌거나 BIC가 증가하고 뭐 이제 동물 실험이긴 합니다. 마지막 보너스가 준다라고 했고, 이 기전이 플라즈마 표면 처리했을 때 불순물을 제거하고 표면 에너지가 향상돼서 오스테오블라스트 활성도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거짓말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는 그냥 타이타늄 표면을 가공 처리하고 똑같이 평면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셀을 배양해보면 돼요. 플라즈마 처리하고 하지 않은 거. 일반적으로 여러가지 뭐, 표면 처리한 다음에 실제로 연구소에서 그런 실험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파이버블라스트나 오스테오블라스트 같은 것들이 잘 접근하면 그거는 친화적인 표면이라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세포가 꺼려하는 독성이 있는 뭔가로 처리를 하면 세포들은 그쪽으로 가지 않아요. 셀 사진을 찍어보면 바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러한 실험도 해줬고요. 이분이 네비스 교수님이세요. 지금도 아주 건재하게, 제가 사실은 고맙게도 지금 하버드랑 논문을 저 개인적으로 하나 쓰고 있습니다. 지가 관련 논문을 쓰고 있는데 2023년도에 가서 네비스 교수님하고 술 먹기 전에 강의 듣고 제가 술 먹은 다음에 둘이 얼굴 빨개가지고 사진 한번 찍었었는데요. 그리고 이 논문을 썼던 데이빗 김이라고 하는 우리 김민준 교수랑 같이
그때 가서 같이 시험 됐고, 제가 만든 고안한 GBR 테크닉을 사실 이거를 하버드 이사제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리스티안 마커리라고 되게 유명한 분이세요. 이분도 실험을 했고 플라즈마 처리를 했을 때 BRC가 증가하고, 그리고 훨씬 더 이런, 이게 지금 처리한 분이거든요. 당이 아까 제가 어떤 일종의 덴사바스와 유사한 양상처럼 굉장히 좋아지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오스테오블라스트가 더 잘 달라붙는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했고, 이런 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한 타이타늄 표면에다가 그냥 실험을 하고 세포를 배양하면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양한 실험도 했고,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저는 아까 김원장님 환자가 엄청 많아가지고 막 멀티플로 막 치는데, 저희 병원에 죄 다 이런 한두 개 케이스만 오세요. 근데 아까 그 할머니 보셨죠? 이런 분들만 오세요. 다른 데서 하고 아무도 안 받아줘서 저희 병원 오신 거예요. 이분 심지어 남자분이고 50대 초반이세요. 어떻게 해요? 여기 멘탈러도 밑에 신경 바로 위에 있어요. 다른 데 가서 그럴까요? 이분들도 고민하다 오셨으니까 결국 빼내고, 결국은 다시 GBR해서 이렇게, 심지어 7번은 뼈가 안 좋아가지고 이 과정에도 담배도 태우세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해서 프로비전까지 해서 만들고, 이런 경우에 이 힘들게 만든 뼈가 조금이라도 녹지 않게 하려고 플라즈마 처리를 하고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뭔가 노력을 해서 더 나빠지지 않게 합니다. 대부분 이런 상태로 보세요. 다른 병원에서 다 망가진 거, 결국 저는 어떤 식으로든 GBR을 하거나 해서 리페어를 해서 신입을 하게 되죠. 다 이런 분들 오면은 좋을까요 이게? 저는 맨날 집에 가면 한숨 쉽니다. 아, 나는 왜 이런 사람들만 봐야 될까? 하지만 다른 생각하면 힘을 내고 가죠. 심어야지 하면서. 자, 그래서 저희 병원에 대기실에 저희 액티베이터라는 주대가 있어요. 저희 병원 앞에도 그렇게 환경이 좋진 않아요. 치과가 엄청 많고, 상상 초월의 가격으로 임플란트 심는 병원도 있고요. 저희 병원에는 방금 보셨던 그런 케이스랍니다. 한 대를 가지고 힘들어서 두 대를 놨습니다. 근데 아까 이거 누가 강의 중에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할 때 영어로 뭐라고 하세요? 뭐 무슨 액티베이션 하는 경우 나오는 여자분이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거기다가 이제 대표님이 임영웅 노래를 틀어주시면 할머니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대기실 보면서 아, 나 그거 너도 나도 그거 심어줘 이러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저도 개원이고 병원에서는 혼자예요. 지금 우리 김도현 원장님과 김도현 원장님은 큰 병원을 하진 않고, 저는 1인 치과란 말이에요. 조그만 치과를 하는데, 이게 최근에 어제 입자 조사해보고 나온 거예요. 심었던 임플란트 제거 건수 추이 보세요. 2013년에 22만 건이에요. 2017년만에 얼마 안 됐는데, 임플란트가 복권되면서 또 많이 빼는 거예요. 이런 원인들이, 물론 저희들이 수술을 열심히 못한 탓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환자 팩터, 그리고 임플란트를 더 좋게 잘 심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부족해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치부에서 고령의 환자가 오셨는데, 보시면 이분이 지금 79세세요. 여자분이신데 너무 건강하시죠. 그래서 제가 그냥 언니의 앞니가 안 좋아서 아프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엔도도 안 돼 있고 제대로 안 돼 있죠. 여기다 에피카레 무슨 레디오페카 메스도 있고 해서 제거를 하고 브릿지 하시면 안 될까요? 그때 어머니가 아니야, 싫어, 임플란트 해줘 이러시는 거죠. 79세인데 저도 사실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발치를 하고 얘는 어떻게 살려보겠다, 엔도를 하겠다 하고 발치를 했는데, 보시면은 이게 뭐 루트처럼 보이는 뭐 이상한 게 있어서 빼고 봤더니 팔라탈이 다 나갔죠, 머리. 근데 어머니는 이거 임플란트 절대 이거 브릿지 안 된대요. 어머니 어떻게 안 될까요? 제가 좀 싸게 해드릴게요. 막 사정을 하고, 브릿지도 요새 예뻐요, 어머니는 하고 해도 없어요. 임플란트 해줘. 그러니까 하시고 싶었나봐, 어머니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선택한 방법은 그냥 놔둘 수는 없어서, 이게 3D 프린팅 메쉬라고 하는 그 재료를 이용해서 단단하게 고정을 시킨 그런, 일단 멤브레인 일종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그래프트를 하고, 그리고 흡성적 폐막을 이중으로 해서 오픈 힐링 테크닉이라고 하죠. 오픈 멤브레인 테크닉이라고 하지 않고 오픈 힐링 테크닉이라고 해서 약간 지금 노출시키고 나서 샤폐막을 움직이지 않게 이걸 정확하게 고정을 해주셔서 움찔움찔하면 안 돼요. 그 상태에서 보시는 것처럼 봉합을 하고 8주가 오셨는데, 보시면 잘 치료됐죠.
그래서 뭔가 기대를 해보는 거죠. 조심스럽게. 이 알약을 찍으면 항상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발치마자 뭘 집어넣는 건 사실 내가 그 자연적인 치유를 방해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집어넣을 때 그거를 내추럴 힐링을 다 방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선택적으로 특정한 케이스만 써야 되는데 저는 쓰겠다고 하면 전치부에서 심리적인 이유로 ARP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5개월 후에 들어갔는데 보시는 것처럼 팔란트라볼이 생겼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 고령의 할머니가. 그래서 임플란트를 팔란트라로 씻기에 좀 뼈가 약해서 약간 라벨적으로 신으면서 앵귤레이션을 주고 그리고 보철로 마무리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치료제 보존술을 이용해서 적당하게만 활용을 한다고 하면 조금 고령 환자에서도 쉽게 갈 수 있잖아요. 다만 오늘 시간적으로 제한해서 제가 이런 재료들을 다 설명 못 드리겠지만 하나의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고령 환자에서 한국 사람처럼 상황 리치가 얇은 경우에는 발치라는 리치가 다 얇아져 버리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도 깊게 심는 임플란트 고민을 해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 본이 여기 있으니까 이거를 빼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GBR을 해야지 높은 위치에 신입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환자분들은 절대 안 빼죠. 그럼 결국 임플란트 깊게 신입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쓰세요 또. 그러니까 깊게 신입해도 사실 픽처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대신에 관리가 잘 되는 부위죠. 만약에 대구치 하악 대구치처럼 거기다가 깊은 걸 심어놨다 그러면 관리가 안 될 거예요. 상악 소구치나 상악 전치부와 전치부에 국한해서겠죠. 잘 쓰세요. 10년, 14년 동안 잘 쓰고 계세요. 자, 이 경우에도 이렇게 깊게 신입해서도 잘 쓰고 계세요. 큰 문제 없이. 하지만 일부러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겠죠. 고령의 환자나 뼈의 조건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신입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 경우에도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깊게 신입을 하고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는데 제가 최근에 했던 환자분인데 연세가 이제 70몇 세 환자분이었는데 빼고 깊게 신입하니까 나중에 고쳐할 때 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가 깊게 들어가니까 여기 상방에 뼈가 또 이 환자분 같은 게 잘 많이 생기셔가지고 깎아내고 힐링 체결하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 이렇게 크레스탈 쪽에 가까운 본이 녹아버린 경우에는 이건 메가덴상 R이라고 하는 제품이죠. 이런 제품을 이용해서 약간 깊숙이 베이잘본에 이용해서 이 표면 처리가 된 부분은 염조직이 닿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신입을 하면은 이것도 하나의 옵션이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너무 오래 버틸 수 없으니까 깊숙이 신입하고 이 이목 속에 묻혀있는 부분이 버텨줄 수 있게 상악 전치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악이나 전치부 같은 경우에 칫솔이 될 거니까. 그래서 컨셉은 베이잘본에 신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는 노출이 돼도 염조직을 덮여주니까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환자분이 86세셨는데 12번에 발치를 하셨는데 뭐 브릿지를 하시기 싫다 하시고 그래서 발치를 하고 보시는 것처럼 요 R이라고 하는 제품을 깊게 신입하고 여기만 살짝 컨투어 오그멘테이션 하는 정도만 하고 네. 그 다음에 콜라테이프 정도로 해서 제가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베이지랄본에 신입을 하니까 초기 오늘도 잘 나오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 했었고요. 이 환자는 결국 이렇게 프로비전을 했다가 파이널로 해서 파이널 진작한 날인데 이렇게 해서 마무리했던 케이스죠. 그러니까 고령이 초고령자죠. 이 경우에도 86세 정도 되었으니까 이런 환자들도 하나의 옵션으로 쓸 수 있는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 많고 이거 말고도 더 많은 테마가 있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저도 이 정도 마무리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도 수술을 뭐 앞에 원장님들이 되게 많은 케이스를 보셨지만 수술을 많이 한다기보다 어려운 케이스를 많이 보는 편인데요. 제가 한때 제 스스로를 과신하고 내가 수술 잘하면 됐지 제대로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는 저를 위한 생각이잖아요. 환자를 위한다면 플러스 조금의 거라도 있다고 하면 그런 노력을 지금은 합니다. 선생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반사적으로 저런 걸 내가 꼭 써야 돼?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것들도 있다면 내 인상이 더 빛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환자분도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